오드리의 블루블링. 안녕하세요, 오드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폐유를 가지고 재생비누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재생비누 만드는 거 보여드리고 또 재생비누 가지고 사은품으로 또 전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저희 사무실에서 나오는 이런 폐유들이 있어요. 지금 더럽죠? 좀 닦아야 되는데, 아, 좀 죄송해요. 지금 이제 폐유를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이게 더러워요. 오늘 이제 쓰고 버릴 거니까 일단 이런 쓰지 않는 오래된 오일들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이제 이걸 주기적으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을 내서 이렇게 폐유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오리 고기 먹던 그 기름까지 가지고 와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오리 고기 기름이 많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서 쓰다가 남은 거, 그다음에 기한이 오래돼서 폐기된 것들 모아가지고 또 만들 거예요. 이제 만들면 마찬가지로 또 이게 다 숙성이 되고 했을 때 여러분에게 선물로 하나씩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는 게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일단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만드는 거를 한번 보시고 집에 있는 폐유를 이용해서 비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설명란에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간단하게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런 폐유가 필요합니다. 폐유, 이런 쓰지 않는 오일들 저희는 많이 모아놨었어요. 그리고 또 가성소다 저희 통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가성소다 필요하고, 그리고 향기가 필요하겠죠. 향기, 저희는 이제 에센셜 오일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기한이 지난 것들 이렇게 모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에센셜 오일이 이렇게 기한이 지난 것들이 좀 많아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남은 에센셜 오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소분을 해서 여러분에게 비누용이라든지 아니면 집에서 그냥 허들에 청소용으로 쓸 수 있도록 나눔 행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팁 드렸으니까 다음 영상 올라오면은 빨리 클릭하시고 빨리 시청하시고 선물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오일 필요하고 가성소다 필요하고 향기 필요하다 그랬어요. 근데 오일 중에서도 이런 폐유만 있으면 사실은 비누가 잘 안 돼요. 왜냐면 폐유의 지방산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비누의 질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지방산이 뭐 돼지기름이라든지 동물성 기름이 많은 경우에는 비누가 잘 되지만, 그렇지 않고 식물성 오일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리 산화되고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비누가 잘 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코코넛 오일이에요. 코코넛 오일. 그래서 코코넛 오일을 준비를 했거든요. 여기 차 여기 있습니다. 이 코코넛 오일 여기 밑에다가 해놓고 할 거예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 50%에 폐유 50%를 섞기만 하면 일단 지방산이 준비가 되는 거고, 거기에 가성소다와 모를 계량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성소다에 사용되는 그 가성소다 수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은 아무래도 정제수면은 더 좋아요. 하지만 뭐 집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러면은 뭐 정수기 물 정도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만드는 방법 여러분들 지켜보시는데, 자, 처음에 물이랑 가성소다 계량하고 나서 온도를 한 50도까지 낮춰줄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저희가 덥다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지금 덥네요. 조금 이따 가성소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꼈거든요. 가성소다와 물을 섞고 밖에 놔둬서 식힐 거예요. 그 동안에 폐유하고 그리고 코코넛 반반을 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폐유도 이런 덩어리 진 폐유들도 많고, 저기 저희가 준비를 안 했는데 저기 냉장고에 버터 종류들도 되게 많습니다. 버터들, 잘 사용하지 않는 버터들, 그거 오늘 들고 와서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레디 액션. 가성소다랑 물을 먼저 계량한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세요. 네, 섞어주시는데 안에 이렇게
덩어리가 남을 수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다 저어가지고 덩어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자, 이때는 이렇게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꼭 마스크 착용하고 하셔야 됩니다. 코코넛 오일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코코넛 오일 오늘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자, 코코넛 오일을 반 넣어주시고 그리고 페유를 반 넣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 오늘 지금 이거는 3kg짜리 만드는 거니까 1103을 넣어줄 거예요. 이런 그 안 쓰는 버터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계량이 되면요. 여기 이제 지금 덩어리 코코넛과 지금 시아 버터 넣은 덩어리들이 있거든요. 얘들을 가열을 해서 녹여주시면 돼요. 보통은 가성소다를 이렇게 밖에다 둔다 하더라도 금방 식어지진 않아요. 요즘 날씨가 더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아이스팩이랑 물이랑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좀 식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머! 어머! 벌레가 들어왔어. 자, 이렇게 식혀놓으면 금방 또 식어지거든요. 자, 얘는 온도가 다 돼가지고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거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하실 때 되게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여기 안에 덩어리들이 시어버터 덩어리들이 다 안 됐어요. 스프렌더 도깨비 방망이를 준비를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비누용을 좀 따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으면 거의 좀 덩어리들은 다 깨지거든요. 여기다가 가성소다 용액을 부어주겠습니다. 보이실라나? 보이시죠? 이렇게 부어주세요. 젓다 보면은 껄쭉하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껄쭉해서 이렇게 자국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걸 트레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초보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렇게 했을 때 자국이 이렇게 남잖아요. 이거 흔적 남았다 해서 여기까지. 여기 이제 거의 다 된 거고 여기다가 향기를 이제 넣으시면 돼요. 지금 어느 정도 빡빡하게 나왔거든요. 보시면 요런 느낌. 껄쭉한. 이렇게 일단 나온 거예요. 비누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비누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향기를 좀 넣겠습니다. 30g, 30kg 하면은 30g 정도만. 일을 할 때는 이제 부을 때는 이게 저희가 이제 요 향기가 자연향이랑 인공향이랑 같이 섞여진 향인데 큰일 났다. 이렇게 지금 저 뻘쭘하게 됐죠.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거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열면서 작업하셔야 돼요. 빨리 붓습니다. 이렇게 비누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완성이고 자, 얘를 이제 스티로폼 박스에 넣겠습니다. 세 가지 해서 자, 또
번째 타자. 할까요? 네, 이번에는 다른 향기. 40kg 정도 생각했는데 15kg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아무튼 또 이제 페이유가 또 모이는 대로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또 많은 나눔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부산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근처 여기 진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 아, 난 우리 집에 페이유가 너무 많다, 그래서 기증하고 싶다 하시면은 기증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희 그 창고 뒤에 놔뒀다가 이렇게 페이유 가지고 만들 때 또 같이 만들어서 나눠서 쓰고 하니까 또 그냥 이 페이유를 그냥 또 버리기에는 이렇게 자연에 대한 어떤 죄책감 같은 거 들잖아요. 그렇게 들지 않도록 이렇게 비누 만들어서 또 우리 그 뭐 집에 청소도 하고 또 주방도 깨끗하게 하고 근데 또 자연은 훼손하지 않는 그런 거 만들 수 있으니까 진구 근처, 부산의 진구 근처에 사시는 분들 기증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일단 여기는 이제 정리를 할 거고 우리 비누 만든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지금 비누가 한 15개가 지금 이제 보온 중입니다. 보온 끝나고 저렇게 다 이제 건조되면 저렇게 건조대에 올려서 한 달 정도 건조를 하고 나눔 행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비누 만든다고 땀 많이 흘린다고 메이크업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뭐 얼굴이 초췌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멘트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your destiny.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모두 블링블링이었습니다. 블링블링.